이 이야기는 수연 기자가 받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수학이 너머의 목소리는 아무도 없는 폐병원에서 밤마다 이상한 기계 소리가 난다 제보했고, 기자는 고민 끝에 이를 취재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만한 두 사람. 형사 잠들. 그리고 무당 덕계를 섭외해 폐병원에 도착한 바로 그때, 우리가 들어온 문이 닫히고 굳게 잠겨버렸다. 이제는 호기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수밖에. 3데이즈 3일간의 기록. 어! 아! 아씨! 어, 니 때문에 더 놀랐어. 진짜 놀랐어. 무당씨! 당신이 제일 놀라면 어떡해요, 씨. 여기 턱 안 좋구만, 턱 안 좋아! 아주 턱 안 좋아! 진짜 이런데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데, 씨. 왜 갑자기 문이 닫힌 거야? 이 녀석! 같이 오자고 한 거야, 왜 나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을 같이 와서 이걸 좀 해결해달라는 거지. 잠깐, 2층 열쇠를 찾고 의문의 소리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된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밤마다 이 병원에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대해 탐색하러 온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아, 에잉? 재수없어. 뭐야, 소금 뿌린다. 하나밖에 없어. 아, 소금입니까? 네. 아니, 한 번 뿌리고 다시 주워야 여러분, 돼. 여러분, 저만 믿으십시오. 그 제가 또 이런 것들 추적하고 탐색하는 거에 또 일가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사. 네. 이제 형사가 이런 거를 왜 하는 거예요? 가서 범인이라도 잡. 이곳에 범죄의 소굴에 뭔가 냄새가 나는가 싶어서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집으로 갈 테니. 세상에 귀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지하실. 제 혼자 다닌대요. 무당 뭔가 수상해. 지하실도 아직 못 가고. 문 열어. 아이씨 문 안 열려. 일단 좀 수색을 해보도록 하죠. 위층은 잠겼군. 뭐야 이 머리는 재수없게. 나만 무서워요? 저도 무서운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돼요. 위층은 잠겼어요. 위층은 잠겨있어. 어? 그렇구만. 뭐야? 뭘 찾았다! 잠깐만 이거 뭔데요? 뭐지? 다 모여봐요. 뭔데요? 어? 잠깐! 저는 저기 다이아몬드를 찾았는데? 다이아몬드다. 우와. 우와,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형사님. 혹시나. 쉬,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오씨. 유쾌하게 한번 해봤어요? 유쾌하다. 그걸 왜 끼고 다녀요? 자, 제가 뭔가 찾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20년 5월 7일. 환자 A. 고열과 기침 오한. 해당 치료 약물 500ml 투약. 1920년 뭘? 5월 12일 환자 A 1000ml 투약. 예? 5월 20일 2000ml와 마약성 진통제 투약. 6월 예? 1일에 혼수 상태가 되었다. 6월 예? 4일부터는 증상이 적혀 있잖아요. 이거 뭐 인체 실험 같은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환자 A의 원혼이 떠다니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에잉, 환자 A. 무당 씨,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뭐 기운을 좀 느껴보든가. 뭐. 기다려봐, 기다려봐. 2층 잠겨 있습니다. 아,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무당하라고 해서 무당한 건데. 진짜. 뭐라는? 진짜 미쳤나 봐. 나는 거 없는데. 여러분, 같이 조사 좀 마저 해봅시다. 이쪽에. 아니, 신대림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이쪽에 아, 좀 저, 수상한. 교실이야, 식당이야. 여기서 기운이 느껴진다. 여기서 기운이 느껴진대요, 무당이.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뭐야, 쟤? 무슨 기운이 버튼이 있어? 쟤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니까. 기자님. 아니,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나 봐요. 기자님 왜 저 딴애를 데려왔어요? 저 딴애를? 저 데리고 온 건데. 너 몇 살이야? 어? 너 몇 살이야? 너보다 많을 걸? 너보다 많을 걸? 아마 그럴 거야. 그 이 옆에도 공간이 살짝 있거든요? 어! 오 미안해요 미안해요 죽고 싶어요? 진짜 개 놀랐잖아요. 아니 레버가 있길래 레버가 있길래. 어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상자가 있다. 와! 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열면 되는데. 뭐 우리 가둬두려고 했구만 이 녀석. 그러니까요. 무당 이상해 좀. 그러니까 좀 이상해. 그런 식으로 하면 제압하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건 형사예요. 제 안에 제가 지금 그 동자승을 모시고 계셔서 동자승이 아니고 뭐라 하냐 그 진짜. 동자 스님이 동자 동자승은 스님이고 동자. 네 애가 있다고 해. 제 안에 그 있거든요. 제 안에 어? 여러 혼이 계셔서 제가 염령. 이 병원에는 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잠깐만.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 회장실. 아, 화장실? 회장실이 아니고. 회장실이요? 화장실 뭐가 있나요? 화장실. 왜요? 화장실 왜요? 이 옆에도 뭔가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들 와보세요. 어? 뭐야? 어 뭐야? 상자가 있는데요? 곡괭이. 곡괭이? 어! 왜 근데 여기저기 해골 장식이 있는 거지? 일부러 상자 올 때까지 안 열고 있었는데 지가 먼저 가져간 저 물에 빠져서 죽여버리고. 역시 난 기자야. 이런 걸 빠르게 잡지. 놓치지 않지.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그냥 따로 다니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대신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리로 오세요. 어? 이거는 하나씩 나눠 먹읍시다. 어디 갔지 우리 부담? 하나씩 나눠 먹는 데잖아. 네 여기 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됐죠. 네. 이쪽은 맛있다. 다 조사한 것 같구만. 우리 같은 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갑시다. 예 좋습니다. 조심하고요 늘. 아유 이 폐병원은 내가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뭐 언제 와봤다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런 데는 딱 이런 강당 같은 데 딱 있네? 가면은 이제 딱 이 무대 뒷공간이 어? 딱 공간이 딱 어 왜 있지? 어 뭐야? 왜 닫아 문 닫아. 절단기가 있어 안에. 어? 저 무당 못 믿겠어. 일로 나도 안 갈리네. 내가 찾은 거 알려줄게. 이거를 여기로 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가보자. 네. 무당이 알아서 쳐왔어요. 아 무당 알아서 왔어요? 왜 이제 직들? 오 뭐야 왜 잠깐만. 왜? 너무 이상한데? 왜? 어 봐봐 이거네요. 그 밤마다 들려오는 잠깐. 기계 소리 이건가 보네요. 잠깐만 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여러분. 왜요? 여러 가지 수술이 진행된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 제보는 수술 소리였던 걸까? 잠깐 제가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18년 7월 30일 난 옛날 얘기가 좋더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그래도 예? 다행히 이 늙은이를 받아주는 병원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 예?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예? 참 고마운 사람들이야. 내가 다른 병원들은 전부 거절한 불치병 환자인 걸 알면서도 기꺼이 받아줬으니 엄마! 여기 의사 양반은 내가 꼭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어떤 짓을 해서든지 살려내겠다고 말하는데 말뿐이라도 어찌나 고마운지. 아무리 그래도 내 살날은 얼마 남지 않았겠지. 그래도 이 애비 걱정은 말거라. 아빠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고마운 언니를 만났으니 말이다. 야 잠깐만 여기 진짜 그 인체실험 이런 거 하는가 봐. 못 받는 불치병 그러니까, 환자까지 받는다더니. 일단 계속 들어가 볼까요? 저 근데 잠깐만 타임 좀 아까 못 올라가는 위층이 있었어요. 저희 들어오는 시점에. 야 1층에 여기부터 가볼까? 이쪽 우리 안 가봤어. 여기는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뭐지? 없는데 뭐가? 뭐가 없어. 이 옆방도 뭐가 딱히 있진 않고요. 없어요. 지하실은 더 안 봐도 될까요? 아 지하실 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일단 딴 데부터 보는 거야. 여기 방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걸 보니까 근데 병실 같진 않고 여기가... 무슨 상담실인가? 회의실. 뭐야 여기? 어? 여기도.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막힌 뭔가가. 이거 TV 아니야? TV. 왜 이렇게 어두워 근데 씨. 어 여기 수영장이다. 어 수영장 병원에요? 뭐지? 뭐 있을 것 같은데? 와우! 어 깜짝이야 씨. 당신도요? 네 당신들. 아 개놀래다. 어? 왜요? 뭐예요? 저기 물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니요? 어떤 게 하나 있었어요? 안 갈래요. 아우씨 또 있네 여기. 갑니다. 수영상 풀어가 안 돼. 잠깐 다음 책가기 편 읽어볼게요. 1915년 3월 12일 오랜 두통과 경련 증세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친절하다.
밥도 싱겁긴 해도 먹을 만하다. 나는 이 병원에 얼마 동안 있어야 하는 걸까? 3월 20일. 처음 겪어보는 이상한 치료들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지하실의 치료 장비들은 이제 보기만 해도 소름끼친다. 대체 내 몸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는다. 지하에 시짓하는 냄새가 올라온다. 나도 이제 죽는 걸까? 이게 점점 과거 책이거든? 100년 전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 그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가 1918년이고 그 3년 전인 1915년부터도 이미 이상한 그런 의술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선. 그럼 다른 환자인가 보네. 무대에서 왜 병원에... 못 나왔어요? 혹시 나와요? 이거... 지금 상황들을 모두 추리해보자면 내 생각엔 여기서 인체 실험을 하고 있어. 그 얘기 아까 우리 처음에 했어요. 네.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 지하실에 가보는 수밖에 없겠는데. 위층부터 가면 안 될까? 여기 좀 무서운데. 위층은 막혀 있지 않나? 거기도 초급갱이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잠깐만. 거긴 열쇠를 찾아야 된다니까. 이게 다 수술실인 것 같거든요. 보면은. 여기가 침대에 막 피 묻어 있고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어? 좀 문 아니에요, 그렇죠? 문인 것 같군요. 어,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요. 화장이 왜 여기 있어? 화장하는데. 시체를 태웠나봐 진짜. 시신 태우는 게 왜 여기 있어? 증거 인멸을 위해서? 병원에서? 어! 어 여기도 뭐가 있다. 책과 기펜이 하나 더 있다. 와 여기 다 그거야 납고담처럼.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뭐가 있어요? 문에? 이게 영안실인가봐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 영안실이요. 아 영안실. 네 영환씨 말고요. 제가 책을 찾았거든요. 읽어볼게요. 네. 네. 환자가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장식인 줄 알고 가지고 다녔던 거. 그 진짜 인체 해골. 일단 나갈 거야. 병사님. 이쪽에도 뭐가 보내주세요, 있어요. 여기서. 일단 나와요. 저 책을 읽어볼게요. 환자가 계속 죽어나간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는데 대체 왜? 내가 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린다. 왜 내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수술을 받아도 결국 죽어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어.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꼭 살게 할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 누군가는 나의 행동을 비난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알아.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임을. 미쳐버렸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사로서 뭔가를 하겠다 이건데 또 어떻게 들으면 되게 이상한 칭, 그냥 미친 야, 주먹. 거지. 주먹. 어 찾았구나. 2층 가는 열쇠. 고고. 2층 열쇠요? 고고. 출발. 오케이. 2층 열쇠. 가보자. 여기에요 여기. 뭐 깜짝 뭐 소리야 방금 뭐 제 입술 소리입니다. 아 깜짝. 긴장돼가지고요. 열려라? 열려라. 궁딱? 궁딱? 어? 아 거기! 아까 그 무대 밑에 있던 쇠에서 갈까요? 아! 좀 갈아낼까요? 오케이 칼로 가자. 그 아 거기 뭐, 절단기가 있었죠? 어디냐? 이쪽입니다 바보들. 아우! 몰라요. 어 왜요? 몰라요. 잠깐 내 눈앞에 뭐가 지나가요. 뭐요? 몰라요. 확실히 귀신을 보는 사람이다 그런가? 내 눈앞에 뭐가 지나간다고요. 무당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강해서 그런 나약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도 아까 보이긴 했는데. 야 길이 너무 이쪽입니다. 이쪽. 저쪽이 맞아요? 아니 여기 화장실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화장실이구만. 화장실. 길 더럽게 복잡하네요. 아니 여기 아까 거기예요. 무슨 소리야? 일로 와봐. 그러네. 응, 우리가 갔던 데가 맞았어요. 잠들씨.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아주 사이 이쪽, 좋아요. 이쪽이라고요. 네, 바보들아. 아니 아, 여기까지 맞았잖아요. 뭐야? 여기까지는. 아니 요쪽에도 와! 왜요? 저도 혹시 이게 신내림일까요? 기자 양반 마음이 허약해졌구만. 조심해요. 어 무서워. 이게 신내림인가? 까까. 오 깎았다.
됐습니까? 왜 문을 닫으시는 건? 닫고 싶게 생겼잖아요. 2층 열쇠예요. 나갈 수 있어요 저희. 갑시다. 야, 이런데 왜 데리고 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무당씨가 좀 해결을 해줘야죠. 여기에 원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 양반 호기심이 너무 많구만. 원혼이 말하고 있어요. 엥 그 보라색 녀석은 냅두고 가라. 우리 단서만 좀 찾으면 돼요. 이제 열어보시죠. 야 열려라. 열려라. 잘 좀 해봐요. 문을 열리지 않는 건가? 잘 좀 하라고. 어? 굳게 잠겨있다.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닌가? 2층 열쇠 맞는데 이거? 그러면은 의문의 소리에 대한 단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에 원원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아 아까 거기 아까 계단 있었잖아. 언제? 그 우리 화장실 옆에. 아 화장실 옆에?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회장실이라 계속 잘못 불렀던데. 네네네. 거기 옆에 계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죠. 아니 근데 여기는 2층이 왜 잠겨있는 거야? 아 여기다. 여기. 치카치카. 올라가는 다른 길이 있나봐. 잠긴 곳이 어딜까? 아, 왜 저래? 접신 중? 배고프시답니다. 배고파요. 배고프다고요? 네 배고프시대요. 누가요? 저희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긴 아닌데. 뭐가 있어요? 아니요. 와 깜짝이야 씨! 또 시작했네. 열쇠는 소용이 없어 보인데. 뭐 망치 이런 거 필요한 건가? 진짜 곡괭이도 그냥 부숴야 되나? 곡괭이는 지하실밖에 못 열거든요. 어? 뭐야? 오, 상자가 있는데요? 곡괭이. 수현 씨 머리 단단해 보이는데 어때요? 그치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살인이에요 그거는. 무당 씨 저 형사예요.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 녀석들 아주 융통성이 없구만. 융통성이 없어. 우리가 안 둘러본 곳이 어디일까요? 연장 같은 거는 사실 지하실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이상한 실험들 했으니까. 단서라. 지하실을 한 번 더 가보자 그러면. 아 진짜 가기 싫어. 이 오른쪽에도 방이 있긴 한데. 띵고. 네, 여기는 못 열잖아요. 이쪽 둘 다 열리는 방은 아니네요. 여기는 어? 이 안에 뭐가 없는데요, 그렇죠? 안에 뭐 없죠? 여기도 뭐 없어요. 이쪽 안쪽 길을 다시 가볼까요? 이 병원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어? 내가 왜? 잘못 생각했어. 뭐가요? 여기 책이 떨어져 있는데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병원장이 쓴 걸까요? 아니죠, 환자가 쓴 거겠죠. 어? 의문의 소리에 대한 단서 찾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뭘 찾은 거예요? 뭘 찾은 거예요? 예? 이 책을 찾았어요. 어? 뭐라고 쓰여 있나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거는 환자가 쓴 거 같은데? 다시 해봐. 이게 어? 아니 병원장이 쓴 거 병원장이 쓴 거 같은데? 내가 잘 뛰고 못 생각했어. 내 잘못? 내가 아니, 잘못 생각했다고? 환자가 입원한 사실을 잘못 썼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왜? 아니 환자일 수도 있고 병원장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방식을 잘못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체 실험을 시작한 거고? 연장이 어디 있을까? 이거 흩어져서 연장 한번 찾아보죠. 근데 여기에 불이 왜 붙어 있었을까요? 거기가 화장터라서. 아니 그니까 여기 거기... 사람이 없는 폐병원 아니야? 일단 좀 둘러보죠 여기저기. 연장이 연장? 너무 무서워요 도깨씨. 아이 뭘 진짜. 에? 기자 양반이면 이런 건 익숙해지세요. 직업도 직업인 양반이. 이런 데 취재를 많이 안 와봤어요. 이거 참. 연장이 어디 있을까요? 연장이 보통 있을 만한 거. 그건 바로 식당이지. 주방 이런 데 있을 것 같네.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게 막. 오 갑자기. 아까 이거 보고 놀란 거구나. 수영장. 수현 씨 수영장에 수영장, 뭐가 있지 않을까요? 수영장. 한번 볼게요. 일단 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난 물에 안 들어갈래. 가볼 데가 없는데. 주방이나 이런 데 도구가 좀 있지 않을까? 조리 도구. 어? Nope. Nope. 네, 아니네. 연장. 연장. 연장.
어디도구. 현장. 아씨.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네. 어디서? 현장. 오, 잘 찾네. 저기 상자 있던데. 어, 그래요? 어, 상자가 있었어요? 그럼 가봅시다. 어, 있네. 이거면은 위층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따봅시다. 어디로 갈까? 어, 근데. 하, 그것도 문제네요. 일단 갈 수 있으면 되기만 하지만. 일단 여기 이런 데부터 한번 해보죠. 그럴까요? 그래, 우리 원래 처음에 여기 갈라 했으니까. 그거 그냥 벤치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대충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여기가 아닌가? 여기 아닌가 봐. 이거 여기 아니네. 이쪽. 아, 그럼 저쪽인가 봐. 식당 쪽이네. 맞네요. 더럽게 안 열리네 진짜. 그쪽에서 찾았으니까 여기 아닌데? 거의 맞아. 어디가 여기잖아요. 네. 쫓아오나 한번 본 거야. 네? 네? 뭐 숨기는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야! 오! 진짜 맞나 봐. 이래 찾았네.